나오겠습니다.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.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뜻을 따라서 살리라.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.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뜻을 따라서 살리라.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.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뜻을 따라서 살리라. 한 번 더.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.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뜻을 따라서 살리라. 사랑합니다. 그 매미 소리가 자기 짝을 찾지 못해가지고 우리 목소리보다 더 큰 것 같아요. 이미 조금 주님의 시간에가 매미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. 그 옆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. 주님 잠깐만 죄송합니다.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,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하미로다.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마음을 본받는 자, 그 평강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하미로다.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요. 이게 4분의 6박자라 그 세 박자가 한 박자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렴해 보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더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. 그러니까 두 박자 주님의 마음을 요 박자입니다. 다시 시작.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, 주변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하미로다.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받는 자, 그 변의 평강이 찾아오면
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하늘로부터 이만이오다.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본받는 자, 그 병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하미로다.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.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. 다른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경이 없어지면 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.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.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문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.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지금 일본에서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게 뭐죠? 올림픽 숫자에 보면 올림픽하고 뒤에 숫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? 2020. 2020이라고 되어 있어요. 2021인데 2021로 되어 있어요. 그래 왜 그랬냐니까 그게 저작권 때문에 2021로 못 쓴답니다. 2021로 못 써서 2021년 하는데 그렇다고 봐요.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코로나를 절대 걸리지 않는 옷을 다 지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 아시겠죠? 민주노총 방역조끼만 입으면 코로나가 안 걸려요. 그래서 수영로 교회도 다 기증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안 걸릴 수 있도록 다시 하고, 식당에서 걸렸고, 집회에서 전혀 상관없이 걸렸다고 해가지고, 너무나도 깔렸어요. 그래서 민주노총 애들이 우스갯소리로, 그 민주노총 방역조끼를 팔자고, 우스갯소리로 그 건의사항이 올라와 있더라고요. 온 세상 위하여, 온 세상 위하여.
전에 옛날 직장 생활을 은행에서 했어요. 그럼 은행에서 보면 돈 세릴 때 뭘 하죠? 지폐 개수기를 세요. 근데 지폐 개수기 돈 돌리다 보면 위조 지폐는 딱 걸려. 딱 걸려. 그게 뭐냐면은 종이 이제 전에 얘기했듯이 돈은 우리가 나무로는 펄프로 만든 종이가 아니지 않습니까? 면, 목화로 만든 면이란 말이에요. 그 면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 있고, 여러분들 보면 1,000원짜리, 5,000원짜리 그 돈에 보면은 돈에 그 자외선 물질을 다 넣어놨어요. 지렁이로. 그 자외선, 우리 빛이 보면 보이는 게 가시광선이고, 빨주노초, 파남포, 보라색, 우측은 자외선, 빨단색, 보남포, 빨, 이쪽에는 적외선이잖아요. 그래, 적외선 물질을 넣어놔가지고, 적외선 등 후레쉬를 딱 비치면, 이게 지렁이같이 돈에 다 보여요. 그래서 위조지폐를 감별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돈 지폐 개수가 막 넘어갈 때 빛을 쏘거든요. 그래서 종이 아닌 거에는 딱 걸려서 위조지폐를 감별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된 신종 사업인데 아이디어를 냈어요.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라이트를 딱 비치면 이놈이 좌빨인지 좌빨인지 하는 거를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. 근데 부득이하게 어떤 놈이 반쯤은 빨강, 반쯤은 파라고 나오고 어떡할까. 그게 고민인 거라. 그래서 곧 출시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. 할 수 있습니다. 코로나도 보세요. 코로나도 미진호통 조끼도 알아보는데 그거 뭐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? 가능합니다.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 향 구원을 얻으리라. 할렐루야 할렐루야.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울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. 할렐루야. 반열
또